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는 일자리 부조화 현상이 여전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직 청년을 중소기업에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반응이 좋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이현희 씨.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경력 단절 여성으로 엄두조차 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힘이 되어준 건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요.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을 알게 돼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경력 단절이 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기업으로 이직한 정혜슬 씨. 입사 초 업무 환경이 다른 탓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직장 적응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업무 관련 사항부터 섬세한 심리 상담까지 든든한 지원 덕에 마의 3개월을 무사히 넘기고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직무함에 있어서 어떤 게 좀 어렵고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조금 나가야 되는지 좀 조언을 계속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인난을 겪던 한 위스키 제조업체는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참여 후 지원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인증한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보통 한 2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한 1.5배, 2배 정도 되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구직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가 연결된 기업에서 석 달 동안 일하면 기업별 자체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석 달치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평가와 교육 등 기업 부담을 훨씬 낮춰줍니다. 청년 구직자에게는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직장 적응 컨설팅과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역량에 맞춰서 기업 필요한 역량 이런 거를 미스매치 등 부분을 좀 매칭시켜줘서 청년들이 좀 더 양질 일자리에 좀 취업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을 통해 120개 사와 181명의 청년이 맺어졌고 이 가운데 10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